네, 뉴페이스 한번 만나러. 네, 뉴페이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좀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입니까? 예, 미래에셋증권 수원 WM. 저희가 지금 어쨌든 거의 뭐 서울에 있는 직원들 많이 왔었었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판교에서 한번 오셨었고 수원에서 이까지 또 걸음 해주셨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예, 예.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네. 회사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수 사례도 많이 나오시고요. 우수 사례. 우수 사원입니까 그럼? 그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실적이 우수한 분. 그래 팀장님입니다. 엄청 큰 센터 팀장님이시고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네. 제가 밥 먹듯이 받았던 게 우수 사원 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원이 아니시잖아요, 그쵸? 부사장님. 네, 지금은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 네. 그랬다는 거 전해드리고. 예, 네,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우리 부사장님 레전드였죠. 네. 자, 우리 조경상 팀장님 그래도 우리 처음 3% 예. 우리 시청자분들 만났는데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수원 WM 팀장 조경상입니다. 그럼 팀장님이면 네.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지점장님 계신 거예요? 지점장님 계시죠. 아, 예. 센터장님? 네. 센터장님 밑에 지점장님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조그만한 지점이고요. 이렇게 큰 지점이 아니고요. 네. 팀장님입니다. 네. 우선 그 태풍 아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남부 지역 지방에는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분들 우선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계속. 맞아요, 힘들어요. 겨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겨울이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여기 첫 출연하면서 저의 모토는 이제 어려운 경제 현상 쉽게 얘기하면서 네. 겨울을 좀 잘 이겨보자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에서 별명 일타 강사 하시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 제가 믿는 건데. 네. 본인이 믿는 거면은 해드려야죠. 네, 수원의 네. 일타 강사. 아 네. 일타 강사? 네. 일타 강사 또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홍철수 그렇군요. 그 대치동 일타 강사였는데 여기 수원의 일타 강사 있으시니까. 대치동에서 어울리죠. 아닙니다. 네. 거긴 또 인간이 아니라서 네, 또 인간 중에 일타 강사 우리 네. 조경상 팀장님 모시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저 첫 방송이었는데 다행히 어제 휴장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이제 유럽 증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네네. 나온 이슈들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이런 네네. 것들 먼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유럽 증시는 유로스톡스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3% 하락을 했고요. 네.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걸 이제 중단하겠다. 그리고 G7 니네들 나 몰래 지금 원유 가격 상한제 한다고 그렇죠. 너네들한테도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다음에 OPEC 플러스가 원유 감산 이제 결정을 내렸고 네. 추가적인 감산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유럽의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또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8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가중돼서 하락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일단 22가 이제 8일에 있는데 네.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요? 0.75% 안 올리면 유럽은 죽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0.75%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대신 좀 영향력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은데 네. 금리를 올리니까 또 약한 고리들. 뭐 유럽 경제 다들 아시잖아요. 뭐 네. 안 좋아진 지는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럽이 언제 좋아지냐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득이하게 네.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약간 유럽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망한 부자의 3대째를 살고 있는 느낌이죠. 네. 약간 네. 부자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 망해도 3대 간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이 3대째인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네, 좀 네. 많이 듣는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였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이유가 좀 있는데 우리가 네. 보통 경제 현상 중에서 환율을 얘기할 때 네. 금리를 비교하면서 환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고요. 네. 반대로 구매력 측면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유로화가 그만큼 구매력이 있는 화폐냐라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네. 이게 드라마틱하게 유로화 약세가 전환되기는 좀 약세에서 강세로 바뀌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좀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이제 수요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공급이 좀 넘쳐나니까 물가가 잡히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 수요를 줄이면 중국이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사실 유로화가 한 약세를 간 지가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 추세는 10년 정도 됐는데 이때 중국에서 이제 저가의 물품들이 들어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잡아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줄 수 있었고 네. 2018년도쯤 가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상당히 자기 이제 상대 시장으로 많이 맞아요. 의지를 하면서 이 공조 관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유로존에서 이런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중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자산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 서울 집값 보시면 작년에 이제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보면 네.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들 하락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위축돼요. 위축되죠.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돼요. 소비도 위축되죠. 네.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2014년이었는데 네. 그리고 유럽 경기가 아까부터 저희가 제가 얘기했을 때 옛날부터 유럽 경기는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후로 실제로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봤을 때 본 게 네. 그 부동산 가격 지수를 봤거든요. 주택 가격 지수를 봤는데 유로존에 있는 27개국의 평균 가격 지수가 2014년에 100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37까지 올라왔어요. 와, 37%가 네. 오른 그러면은 연평균 한 3.7이고요. 네. 일부 국가는 뭐 200을 넘어간 데들도 있었어요. 아, 하긴 우리도 네. 뭐 두 배 오른 데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 자산 지역별로. 효과가 상당히 위축되면 소비가 더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네. 중국에 좀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원달러 환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서 첫날 나왔는데 좀 좋지 않은 얘기만 자꾸 아니, 그래도 정보을 찌른 얘기해 주셔야 네. 됩니다. 근데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말씀 잘하신다고 아유, 같이 하십니다. 뭐 가족 다니실 거고. 근데 진짜 잘하세요. 네, 우리 KNS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이제 OPEC 플러스 얘기가 있었잖아요. 궁금해요. 네. 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어떤 거냐면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금리 올려가지고 네. 수요를 좀 다운 시키려고 했는데 네. 얘네들이 바로 공급을 줄여버리는 형태.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니까 우린 또 수요가 줄을 거니까 더 줄일 수도 있어 라고 메시지를 던져놓은 거잖아요. 아, 욕심쟁이들 진짜. 네. 그래서 좀 이게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가는 것들을 물가가 좀 내려가는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많이 사라졌었다 어저께 이런 소식들을 듣고서 네.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에너지가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중고차 미국 판매량 감소했더라고요. 네. 떨어지겠죠. 그럼 네. 이런 것들 보면은 CPI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렇게 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그 사실 이 돌파구로 많이 보는 게 이란 핵 협상이었어요. 네. 막 이제 유럽이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막 중재해 주려고 막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공급을 쥐고 있는 쪽은 중국하고 네. 사우디하고 네.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의 공급은 중국이 중국? 하고 이제 원유는 사우디가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미국 편이 아닌 거죠. 아유. 근데 이란이 미국 편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네. 파트너로 삼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왜? 이스라엘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상당한 금융 자본을 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건국할 때 가장 지분이 큰 게 미국이에요. 맞아요. 원래 영국이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해놓고서 이제 골치 아프니까 도망가 버리고 미국이 야, 그 나라 만들게 해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하는 얘네 모사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상당히 고위급 관리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아예. 아, 뭐 이거 못하게 하려고. 네, 그 기사를 보고 왔어요. 제가 불발시키려고. 네. 계속 참견을 하기 위해서 네. 가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이란이 얼만큼 그럼 파워풀하냐 봤을 때 네. 일일 산유량이 한 100만 배럴이에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충 합쳐보면 3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상당한 물량이 풀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한테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었잖아요. 사실 네. 러시아가 공급을 차단한 양을 바로 대체해줄 수 있을 만큼의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고요. 프랑스한테 떡밥을 던질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천연가스 문제 우리가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던졌거든요.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게 이제 토탈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이제 정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옛날에 이란에 이미 다 박아놨거든요. 아. 그런데 오바마 때 네. 이 핵협상 하면서 네. 이제 이란하고 이제 거래가 안 됐잖아요. 네네.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속된 말로 짱 박아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거죠. 그것만 저거 돌리면 되는데 돌리면 되네요? 저거 돌리면 되는데 이런 입장이라서 뭔가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을 거고 내 편으로 만들기에는 이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리 원자재 가격은 다 달러가 기축이 기준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봤는데 천연가스 생산량 1위가 네. 미국이잖아요. 수출 1위가.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미국 내에 있는 천연가스 기업들이 한 몇 년치 투자를 이미 다 해놨어요. 아. 그런데 이게 풀리면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에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쉬운 돌파구는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유로존은 오늘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독일한테 가스 줄 테니까 전기 달라. 전기 달라. 예. 이런 식으로 교환 이런 네. 것들을 공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알제리에서 천연가스를 갖고 와요. 네. 그래서 탱크로리가 있는 건데 독일은 네. 노드스트롬 타니까 난 탱크 안 만들 거야 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20년 전에 그 파이프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모든 카드가 안 맞아서 아이고. 중단해버렸던 거를 재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것부터 연결해놓고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리대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좀 뭔가 공조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떤 공급망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을 보여줘야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뭔가 자존심 센 애들이 네. 힘들어지니까 친해지겠네요. 그러니까 3% 같은 자리죠. 다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그리고 조팀장님도 합류하셨죠. 과찬이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의 이슈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아유, 같아요. 참 뭐 쉽게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 자꾸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벌써 이제 막 가을 왔는데. 네. 아직 여름이죠? 가을입니까? 아니 부사장님은 11월까지 여름이에요. 우리 부사장님. 네, 네. 이제 좀 희망을 조금 던져드릴게요. 네. 희망을 네. 조금 던져드릴 건데 주세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준비성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 표를 만든 거는 결론적으로는 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태도는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 조금 연준에서 말하는 기조가 상당히 강하니까 우리가 좀 무서운데 네.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 가운데 선을 쫙 그어놨어요. 금융위기죠? 이게 금융위기 전과 후입니다. 네. 그 전에 연준 의장 그린스펀입니다. 이분 네. 28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셨었고요. 아이고. 이분이 있을 때 굵직한 거 많습니다. 뭐 일요일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주가가 22% 떨어지는 블랙먼데이라든지 뭐 외환위기, 네. 닷컴버블 그리고 네. 이분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서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제가 뒤에 있는 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이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라고 예고를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그린스펀 당시에 이런 위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갈 거다. 우리 금리 어떻게 할 거야?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야? 미리 던져주지를 않았으니까 네. 시장이 과열이었어도 식지를 않았다가 갑자기 금리 올려버리는데 뭐 답이 없죠. 그래서 네. 위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 위기의 결과로 그 연준이 받아들여야 되는 미국 국채나 민간의 채권들이 많아지면서 연준도 뚱뚱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이제 버냉키부터 옐런 파월까지 이렇게 좀 쭉 오는 게 아닌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아이고 뚱뚱한 우리 연준. 네. 연준에서 이제 바뀐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연준 대차대조표가 분기마다 게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써 있어요. 2009년부터 네.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네. 모니터링을 위해서 우리가 공시하기로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는 거냐? 네. 우리 흔히 프레드라고 하는 곳 아시죠? 네네네네.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만드는 건데 네. 데이터를 해주는 건데 거기 가서 네가 알아서 찾아냈어요. 이제 많이 바뀌 이런 부분들이 친절해졌네요? 바뀌었죠. 친절해졌죠. 시장을 많이 배려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모기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버넨키 이후에 이제 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긴 하지만 매입도 허용해 줬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린스폰 당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거예요. 뭐 과열될 것 같아. 빨리 금리를 올려야 돼. 그래서 좀 빠른 템포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 그린스폰 이후에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왔던 뭐 금융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약간 지표를 보고서 네. 대응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시장을 배려해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강한 어조로 말하는 엄마가 아들을 혼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미 네, 자식을 버리진 못하죠, 엄마가. 아, 그쵸. 네. 따뜻한 엄마인 네. 건 맞는데. 네. 네. 지금은 좀 약간 좀 강하게 단련을 시켜줘야지. 아.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야지 뭔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더 이제 증가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본 게 이제 왜 잭슨홀 미팅 기사가 상당히 많았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네. 이게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큰 방향을 결정해주고 굉장히 뭔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얘기해줄 거라고 기사를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유명 인사들이 다 오니까. 그래서 파월 취임 이후에 잭슨홀 미팅의 약발이 얼마나 갔었나. 네. 이걸 좀 준비를 해본 건데 네. 2019년 8월에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었고요. 네. 트럼프가 자꾸 금리 인하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잭슨홀 미팅 끝나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왜 중국하고 싸우냐 지금. 우리 지금 돈 회수해야 되는데 왜 네.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은행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뭐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난달에 금리 인하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그래. 왜 자꾸. 아...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금리 인하 두 번째로 해줘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작년에는 2020년에는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 헬리콥터 폭격이라고 했죠. 헬리콥터 투하. 네.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평균 내서 2% 도달하면 생각해 볼게 라니까 시장을 더 열어놓은 거죠. 장기간 저금리 유지하겠다 이 약속은 좀 지키셨죠. 네. 사실 지키셨고 이제 작년이 문제였죠. 사실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야라는 부분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11월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뭡니까?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 또는 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거나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없다. 그래서 와,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배당해서 쫄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유레카예요. 우리 조석 우리 김영상 팀장님이 오셔서 오늘 이거는 정말 족적을 남기고 가십니다. 요 두 개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금리를 얼마 올릴래, 얼마 올릴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장기 비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준에서 생각하는 게 내년 말까지 최고 금리를 본다라고 해도 5% 넘는다고 말하시는 양반들이 없어요. 맞아요. 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올해 예를 들어 4% 넘게 올리면 내년에는 동결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에 도착. 네. 이 부분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빨리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지하철에서 막 달리기 한다고 해서 서울역 빨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뛰면 뭐 합니까?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 75BP 올리면은 시장 영향 받으니까 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참고 견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그 선은 넘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제가 한 질문 드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각 연준 의장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소통에 가까워진 그런 행태가 보이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상 기조 똑같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장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지금 6일 연속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무섭잖아요, 사실.
그 멀리를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에서 말할 때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내 손해 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네. 손실 회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100원짜리 샀는데 옆에 가게 50원이래. 네. 내가 진 것 같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진 것 같잖아요.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행동들이나 행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AI 쪽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 투자하시는 그 우리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를 가지고 그런 걸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설문이 보통 행동 경제가 설문으로 많이 하거든요. 설문이 아니라 진짜 행태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본성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뉴스 다 안 좋은데 선물 오르는 거 보면. 나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반대로 이제 빠졌으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 파웃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신제품 출시인데 전 제목을 미국산 깡패 애플. 뭐 미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죠? 근데 애플이란 브랜드가 이제 미국산이니까. 이제 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해요. 네.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점유율을 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료를 보시면 스마트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이 21%고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57%, 와. 스마트워치 작년 기준으로 보면 30%, 무선 이어폰이 26%인데 애플의 특징이 뭐냐면. 비싸고 마진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통상 한 30% 가까운 마진을 가져가고 나머지 2, 3위들은 마진 폭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순위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점유율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기대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고요. 네. 올해 들어서 재밌었던 거는 모바일 운영 체제 OS 부분에서 안드로이드를 꺾었어요. 미국에서는 야, 57%가 진짜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한 27%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주목할 만하고요. 왜냐하면 신제품들 나오잖아요. 이번에 신제품들 많이 공개가 될 텐데 이 운영 체제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서비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의 중고폰이 전 세계에서 중고폰 소유자가 한 2억 명 돼요. 네. 이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좀 바로 옮겨가겠죠. 이 사람들이 신제품에 대해서 그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애플이 꾸준하게 수익을 뭔가 물건을 내놔도 팔리긴 하겠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4 일단 출시일날 대기 물량 일단 3,400만 대 뽑아놨고 올해 말까지 한 9천만 대 이제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고 이 기기 판매 성과가 아마 내년에 이제 MR이나 XR 이제 헤드셋 쪽 성공에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사실 사람이 한번 늘어난 소비는 줄어들 수가 없고 좀 비싸더라도 애플이 이제 올해 말부터 채택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구독료 방식이잖아요. 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통신사에다 할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구독하는 거죠. 구독하고 신제품 나오면 알아서 바꿔주고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 애플한테 잡히고 이렇게 되면 중고폰 시장도 애플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짜임새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서 그 우리 미국에 있는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힘들지만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건 이렇게입니다. 잘하시죠? 네,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애플 죽지 않으면 뭐 시장 안 빠지죠. 네,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애플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품 점유율보다 그 산업의 마진 점유율은 뭐 대단할 거예요. 맞아요. 제조업에서 이렇게 마진 남길 수 있을까? 10% 정도까지. 네, 남한테 제조하라고 시키니까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오늘 댓글 보니까 이 사람 찐이다. 그리고 저희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나오시면서. 근데 벌써 이렇게 연예인 몇 명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컨센서스가 안 모아지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번 더 여러분들 컨센서스를 모아주시고요. 일단 본인이 원하는 거는 수원의 1타 강사니까 좀 참고하셔서. 근데 자꾸 연예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자세히 못 봤는데 안 모여. 다 좀 의견들이 다르니까 지금 캐릭터가 잡혀가실 겁니다. 근데 처음 나오신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너무 잘했어요. 많이 떨렸어요. 네. 그럼 화요일만 나오시는 겁니까? 우리 화요일에 남자. 화요일마다 저희와 호흡을 할 우리 미래스 직원 수원 WM 조경상 팀장님. 오늘 첫 방송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첫 방송은 누구나 떨려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잠깐 광고 보시고 우리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 만나러 가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